오랜만이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켜는 것도 또 정말 오랜만이긴 한데 내 얼굴 괜찮은 거지? 제가 한 몇 달간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은데 오전에 하기에는 너무 딥할 것 같고 이따가 외부 스케줄 끝나고 돌아와서 술 한잔 곁들여서 이야기를 좀 진득하게 해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무거운 얘기라 카메라 앞에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은 15년 만에 제 패션스쿨 다닐 때 교수님을 뵈러 갑니다. 15년 전에 처음 패션스쿨 들어갔을 때 18살인가? 그랬었어요. 그때 같은 1학년을 다녔던 오빠 두 명을 만났는데 최근에 근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저희 세 명 다 패션스쿨을 나왔는데 다 카메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막 와인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엄청 하다가 갑자기 우리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교수님 뵙고 싶어요 막 이랬더니 오늘 와서 한번 보자 이러셔서 저희 셋이 가기로 했어요. 얼른 이 좀 깔끔하게 씻고 먼저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오늘은 영상이 길어도 채널 고정. 채널 고정.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제가 패션스쿨 때 되게 올블랙으로 진짜 심각할 정도로 올블랙으로만 입고 다녔거든요. 오늘 착장도 그래서 올블랙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가을 겨울 시즌이 되면서부터는 저는 다시 골드 주얼리를 좀 많이 차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모양의 후프 이어링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귀걸이까지 해줬습니다. 저 요즘에 이 후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는데 이 후프는 살짝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요. 좀 모양이 그냥 일반 동그란 그런 기본 후프가 아니라서 조금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무게감 있게 떨어지는 이 느낌이 살짝 우아한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 제가 단발로 머리를 잘랐잖아요. 이걸 얘기 안 했구나. 뭐 인스타그램으로 보셨겠지만 제가 단발로 이렇게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우아한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반지 같은 애들 있죠?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주는 걸 좋아해요. 다섯 개의 반지를 오른손 왼손 제가 마음에 드는 쪽에 레이어드를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가 한국 오고 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엄청 아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게 있거든요. 이 안경입니다. 노트북을 너무 많이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라이트 차단용으로 쓰는데 제가 또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귀 뒤에 꽂아놔도 좀 이렇게 쓸어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머리띠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원래 좋아하는 안경이 젠틀몬스터의 사우스사이드 브라운 컬러예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너무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환절기 옷도 못 들고 오고 하여튼 막 못 들고 온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렴이용으로 이렇게 샀는데 이걸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안경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 안경은 리에티라는 웹사이트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고요. 가격이 한 35,000원? 38,0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진짜 기대를 안 했어요.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잘 쓰고 있고 어디서 샀는지에 대한 질문만 거의 뭐 진짜 수없이 들었어요. 또
안경뿐만이 아니라 이 귀걸이도 엄청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안나루이자라는 주얼리 브랜드가 있어요. 얘네들 전부 다 안나루이자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블랙프라이데이가 한창 크게 하잖아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20%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더보기란에 20%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링크 코드를 넣어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통해서 쇼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캐나다에 계신 분들. 이제 저는 후다닥 나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단발로 하고 나갈지 아니면은 이어링이 보이게 살짝 이렇게 깔끔하게 묶을지 고민이긴 합니다. 기억에 그 자판기 없어진 것 같은데 기억에? 자판기 필요해? 오빠 근데 나와도 돼? 이제 교수님 뵙고 저희는 아쉽지만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 점심을 교수님이랑 같이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또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뭐 먹을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오빠 뭐 자주 가는 데 없어? 없지. 이 동네는 이 동네 자체를 안 오는데. 이거 먹고 나면은 은둔한테 환상을 폭탄이 와. 나는 한 끼를 규칙적으로 먹어. 거의 이 시간대. 다리 빠졌어. 많이 안 들어가고 막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배고프다는 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기분이 잘 안 들어 요새. 끝내기 쉬운 관계지. 가는 게 힘이 오잖아. 아무리 사랑하고 오래 만나서 이런 거 보잖아. 얼마나 되는 거 비틀거리는 거지 지금. 근데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진짜 내가 자꾸 멀어지네. 근데 우리 카페 어디 가는지 알고 가는 거야? 아 저기 가는 거야? 저기 아직 안 없어졌더라 근데. 좋아 좋아. 난 상관없어. 저기 앉을래? 안에 앉을래? 이걸 찍는 게 낫지 않아? 아, 어 그치. 여기서 찍으면 되나? 아 근데 역시 좀 이렇게 역시 하시는 감... 분들이 약간, 있으니까 약간 디렉터 나 최대한 덜 만지려고 쓰는 거 같아가지고 근데 좌우 반전이라 내가 어디가 움직여? 짠! 짠이라도 짠. 주세요. 자기소개해줘.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하는 이종훈입니다. 자기소개해줘.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 지원정입니다. 아니 그거 알려줘요. 스튜디오를 알려줘야죠. 아, 스튜디오 이몽구함을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고 DJ 생활도 하고 있는 지원정이라고 합니다. 진경희 남편입니다. 그리고요? 뭐 더 필요한가요 이게? 아니 이거 런칭은 안 했지만 크랙팟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마우스도 까야 돼. 눈, 코, 입을 이렇게 콜라주를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참여도 있는 키링을 하는 건데 근데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려니까 내가 아직 브랜드를 잘 몰라서 이렇게 괜찮은데? 그치? 이런 느낌. 이게 뭐 상업으로 한 것도 아니니까. 이건 뭘로 찍은 거야? 필카. 역시 필카. 필카. 필카 따라갈 수 없어. 맞아. 뭐 약간 브랜디랑 이게 뭐 같이 하는 거.
뭔가 오늘 하루를 후딱 마친 것 같은데 벌써 7시 40분이에요. 제가 오늘 와인을 마실 것이냐 말 거냐, 제가 요새 기력이 없어서 와인 사러 가는 게 귀찮긴 한데 어쨌든 캐치업을 해야 되니까 술 한 잔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편하게 다녀올게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길이 뚫린 대로 가봅니다. 연남동이 되게 예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예쁜 와인이 많네. 이건 그냥 막걸리인 거죠? 네, 흔들어 드셔야 되시고요. 네. 기포가 있어서 네. 가라앉은 다음에 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홈 스위트 홈 했습니다. 막걸리를 사왔는데 너무 귀여워요. 바질 막걸리.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밤막걸리의 맛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딱 이렇게 바질 막걸리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스파클링이잖아요. 와인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이름은 너드 바질이라는 막걸리입니다. 근데 잠깐만, 이거 밭을 따는 게 오프너가 없어. 이거 그러면 이걸로 따느라고 손이 조금 아픈데 덕분에 이렇게 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좀 웃긴 안주인데 오늘 저녁을 건너 뛰어가지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해 주려고 하고요. 이것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안주거리가 되겠죠? 어떡해. 잠깐만. 씨. 아, 정말. 색깔이 살짝 초록초록하고 향기가 조금 꼬릿꼬릿하거든요. 맛이 있는데 냄새가 좀 꼬릿꼬릿하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랑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참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힘들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 유튜버분들이 본인의 그런 일상, 그리고 일상에서 겪는 어떤 일들 이런 거를 엄청 잘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엄청 네거티브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카메라 켜는 게 아직도 잘 안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가지고 못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캐치업을 해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다시 진짜 열심히 제가 9월 15일 날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스트코스트 이사 가서 실종된 이삿짐을 찾고, 원래 이제 최종적으로 이사할 집에 이삿짐을 다 놓고 풀고 좀 한 달 정도 되게 편안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원래는 제 베프 결혼식이 있어서 10월 초에 잡아놨던 비행기를 빠르게 땡겨가지고 9월 15일 날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일단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좀 많이 멘탈이 좋지 않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족에게 당장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비행기를 일찍 땡겨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한국으로 왔어요. 바로 본가에 내려가서 엄마 병간호를 시작했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그
투두리스트 같은 플래너에다가 뭐라고 썼었냐면 주 1회씩 브이로그 꼭 올리기 이렇게 이제 셋업을 하고 왔는데 첫날 와서 엄마를 봤는데 신경세포들이 항암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죽어 있어가지고 아 이런 색깔이 사람 손에서 나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모습을 보는 것조차 조금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머리도 이제 항암하면은 삭발을 하잖아요. 우리 엄마 너무 이쁜 소녀 같은 엄마인데 이렇게 어쨌든 좀 많이 그때 당시에는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의지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좀 힘들어하는 시기에 카메라를 이렇게 올려놓고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 힘들어요 이런 에너지도 정말 정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큰 고모가 또 돌아가셨어요. 암투병을 꽤나 오래 하셨었는데 또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말을 하니까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러는 걸 싫어해가지고 무튼 다시 그래서 큰 고모가 이제 항암을 오래 하셨는데 이럴 때는 과자를 먹어주면 나아질 거야. 이럴까봐 그동안 카메라를 켜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이러고 싶지 않아서 제가 본가에 내려가 있을 때 한번 고모를 뵈러 갔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추석쯤이었을 거예요. 딜런이 한 달 뒤에 오기로 했었거든요. 딜런 오면 한번 얼굴이라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왔었는데 엄마 항암 간병하고 있던 와중에 또 고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큰 고모 장례식장 들어가서 있는데 그냥 이제 거기서 서촌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딜런 몇 주 뒤에 오는데 딜런 오면은 좀 좋은 모습으로 이제 만나고 싶어서 서촌 언니랑 같이 네일샵을 예약을 했었다 이 얘기를 듣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조금 마음에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엄마도 어쨌든 항암 투병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조금 그런 현타도 많이 왔어요.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내가 임종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바로바로 있어줄 수 없다는 거에 대한 무력감을 계속 느껴오긴 했지만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그 무력감이 거의 핵폭탄급으로 저는 캐나다 가서 제가 잘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잘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런 게 막 복잡하게 막 왔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고 또 토론토에서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의 웨딩 파티도 있었고 낮에는 엄마 간병을 하고 또 저녁에는 그런 웨딩 파티에 웃으면서 꾸미고 가고 이거에 대한 낮과 밤의 간극이 좀 상당히 컸던 것 같고 그랬죠. 그래서 무튼 해외에서 사는 거에 대한 회의감 괴리감 그리고 현실에서 제가 이제 맞부닥치고 있는 엄마의 건강 문제 가족들의 이런 부재 이런 것들을 감당하다 보니 이 컨텐츠를 좀 꾸준히 지속하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엄마 수술도 너무너무 잘 끝나셨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엄마가 거의 그냥 미라 같았어요. 정말 새까맣고 안 그래도 저보다 키도 작고 엄청 마르셨는데 더 말라가지고서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입맛이 없어져가지고 거의 한 7kg, 8kg 정도가 빠졌어요. 한 3주, 2주 새. 저도 밥이 같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가족이 아플수록 간병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잘 먹고 그랬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진짜 그냥 뭘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냥 배가 고파도 뭘 먹는다는 행위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살이 좀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정말 웃기게도 엄마 수술 잘 끝나고 회복기에 돌입했을 때쯤에 이제 딜런이 한국에 왔는데 사진을 오랜만에 찍어서 올렸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지훈님 뭐 얼굴에 어떤 시술 하셨나요? 한국 오고 나서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 살 빠지는 게 이 정도의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저희 엄마는 이제 회복기에 접어드셔가지고 그래도 세 달간 엄마 옆에 있겠다고 한 그 결정은 아직 생각해도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기간에 엄마가 진짜 아무것도 못 드셨었는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어떤 죽을 만들면 좋을까 단백질도 섭취가 되면서 조금의 탄수화물도 들어가서 에너지도 있고 살이 또 너무 빠지면 항암을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타락죽이라는 레시피를 찾았는데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저의 그런 팁 이라고 해야 되나? 저만의 비법 같은 걸 조금 넣어서 마늘 타락죽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엄청 잘 드시는 거예요. 엄청 질감이 정말 꾸덕한 치즈 크림 스프를 먹는 듯한 그런 크림 질감이에요. 닭가슴살이 들어가고 우유, 마늘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도 엄청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그 레시피가 제가 언젠가 한번 캐나다에 돌아가고 나서 제 부엌에서 한번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저희 엄마가 그것 빼고 아무것도 못 드셨었어요. 근데 그것만큼은 토하지 않으시고 엄청 잘 드셨고 그걸 먹고 나서부터는 좀 항암을 견디기 수월해지셨다고 해야 되나? 진짜 엄마도 아직까지 그 얘기 하시거든요. 진짜 마늘 타락죽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힘을 못 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실 만큼 괜찮았던 레시피였었죠. 무튼 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게 생각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감정의 격변에 소용돌이에 파묻혀서 9, 10, 11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 큰일 없이 평탄하게 예쁜 가을을 보내셨기를 바라요. 어느 정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바질 막걸리의 힘을 조금 빌려가지고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카메라를 보고 요즘 내 기분 어떤지 말하기를 해봤습니다. 좀 늦게 왔지만 다시 친해져 봅시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죠. 이제 제가 유튜브 열심히 할 거라는 경고. 저도 이제 유튜브로 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여태까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은지 맥락이 없었어요. 그냥 잘 사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건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어나갔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하고 싶은 말을 아껴두면 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것도 그렇게 혼자서 아끼지 말자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바질 막걸리의 마지막 잔을 먹고 저는 전어를 쓰면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하고 자겠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나니까 벌써 9시가 됐거든요. 휴,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잘 가요. 내년이면 저 35이에요. 35. 내 마음은 언제까지나 20대 그 중후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빨리 먹어. 저의 오늘의 선곡은 Waiting is a Waste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미나 오카베의 곡인데 진짜 청량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기다리다 똥된다. 이런 느낌의. 근데 어쨌든 되게 좋은 노래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초록초록한 느낌도 있는 앨범 커버도 마음에 들고 어쨌든 저는 이걸 다시 시작하고 전화를 쓰겠습니다.